마지막으로는 부산으로 가봅니다. 부산시설공단에 핸드볼 팀이 있고요. 여기에서 선수로 활약하는 3명의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. 부산 인근에 양산에 걸쳐 있는 도로를 뭐 산책 삼아 걷고 있던 중이었던가 봅니다. 그런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이 된 겁니다. 급위급한 시기, 그래도 누군가를 구한다라는 것은 매우 값진 일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자신들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사 분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. 이것이 또 지역에 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고요.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의 희생의 정신을 발휘해 보시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시사 만찬의 시사지기 배종찬이었습니다.